이렇게 링이 된 상태에 이제 그 T포즈나 A포즈 상태의 캐릭터에다가 CFX에 필요한 헤어를 스타일링하고 의상을 모델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답에서 이제 제작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죠. 머릿속에서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회의에서 하든 한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도중에 발생하신 돌발 사태를 이제 미리 좀 이런 좀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봐요. 되게 깨끗해요. 그죠? 근데 실사 캐릭터 같은 경우 어때요? 긴 머리 있고 짧은 머리 있고 그다음에 가늘고 디테일한 그 뭐야 이런 머리들이 또 있죠.